그래서 혼자 보내는 그 밤의 시간들이 가끔 외롭긴 했는데 그 외로운 감정이 되게 좋았거든요. 제가 말로 표현하는 건잘 못해도 그런 글로 표현하는 것들은 가끔 더 이렇게 좀 열정적으로 하는 편이라 그런 표현을 했던 것들이 팬분들이 많이 이렇게 알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팬텀 페인 뮤비에서 토끼 모자를 쓰고 나왔는데 오빠가 쓰고 싶어서 쓴 건지 궁금합니다. 멕시코 엘프를 위해 노래 한 곡을 불러주세요. 이번 앨범은 제가 생각하는 제가 셀카를 찍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면서 무슨 입술 요러고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팬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2년 만에 미니 4집으로 컴백한 슈퍼주니어 예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의미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일본 앨범은 사실 2년 더 넘었는데요. 최근에 일본 팬미팅도 했었고, 네, 그리고 또 슈퍼주니어 활동을 계속 꾸준히 했고, 슈퍼주니어 일본 앨범을 최근에도 냈기 때문에, 네. 슈가도 일본에서 조금 인기가 있는 건 진짜 인기 있어요. 어떻게 형한테 뭐 듣기로는 제일 인기가 많다고 들었긴 했는데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고 순수하게 접근했던 마음이 뭔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보답받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아요. 왜냐면 요즘 시국에 일본 팬들을 방송에서 편하게 만날 수 있다라는 거에 초점을 많이 뒀었어요. 예. 근데 그게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하게 될줄 몰랐네요. 슈바돌 MC 예성보다 지금이 더 예성씨에 가까운 거죠. 그쵸. 그쵸. 사실 슈바돌의 예성은 하나의 캐릭터인 것 같아요. 조금. 그러니까 제가 좀 낯도 사실 많이 가리는 성격이고, 그러니까 쉽게 친해지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말도 많아지고, 네, 오히려, 저만의 캐릭터를 가지고 가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친구들한테 대하는 모습으로 게스트분들에게 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찌 보면 제 내면 안에 또 저일 수도 있고요. 그 모습이. 네. 이번 앨범은 가장 큰 차이가 그전 앨범과는 다른 게 뭐냐면 사실 미니 3집 때부터 조금씩 저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였고 이번에는 제가 앞으로 계속 하고 싶은 음악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들을 행복하게 했을 때 듣는 분들도 더 공감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밴드 음악과 그리고 이번에는 시티팝도 많이 가미를 했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그 부분이 이번 앨범의 가장 큰 계기가 됐고, 항상 매번 절반 이상의 곡을 썼는데 이번에는 곡을 쓰는 걸 포기하고 이런 음악을 가장 잘하는 분들에게 협업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좀 좋았다라는 게 있어요? 우선은 검정치마 분과는 제가 한 3, 4년 전에도 계속 함께하고 싶다는 의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곡을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타이틀곡 얘기 나가셨잖아요. 네네. 뷰티풀라잇이라는 자체가 제목 자체가 되게 이게 어렵지 않은 영어인데도 불구하고 저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번 연도에는 촬영 시간 빼고는 밤에 누군가랑 만났던 기억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날이 어두워지면 저는 스케줄 없어 무조건 집에 있었어요. 생각할 시간들도 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혼자 보내는 그 밤의 시간들이 가끔 외롭긴 했는데 그 외로운 감정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 뷰티풀라잇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뭔가 요즘에 제가 보냈던 시간들을 조금 더 아름답게 표현해주는 느낌이 들었고 해서 네. 되게 뭔가 운명처럼 다가온 곡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압도적일 줄 알았는데 한번 투표해서 제가 2등으로 밀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팬들을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인데,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이 드는 거는 지금 만나지 못하는 팬분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났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조금씩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로 표현하는 건 잘 못해도 그런 글로 표현하는 것들은 가끔 더 이렇게 좀 열정적으로 하는 편이라 그런 표현을 했던 것들이 팬분들이 많이 이렇게 알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슈즈 멤버들 유튜브 이제 마지막 은혁 씨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은혁 씨 아직 유튜브 안 하시죠? 저는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편이에요. 그런 콘텐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런 멤버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마인드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모든 컨텐츠가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데뷔일이나 뭐 어떤 무대를 할 때 멤버들이 되게 재밌게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그런 것들도 제 생각은 조금 반대. 저는 무대는 멋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즐거운 건 즐거운 거고 웃긴 건 웃긴 거고 라고 따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능에서는 재밌게 하는 게 너무 좋죠. 하지만 진부할 때 좀 진부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는 사실은 어찌 보면 제 이미지를 조금 제가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게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불안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항상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아직까지는 잘 만들어진 콘텐츠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생각이 없어요. 장점은 20대 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무대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났고 예능에서 아무리 뭐 재밌게 한다 한들 제가 노래하는 모습과 무대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에 되게 차갑다고 얘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인사를 할 때도 저는 되게 짧게 했고 무대에서 그래서 무대에서 쓸데없이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다음 무대가 더 중요하고 근데 다른 멤버들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멤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짧게 하거든요. 네. 가장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팬분들이 오히려 그래서 좋아해 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를 되게 차갑게 느끼는 팬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런 개인 SNS 소통을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들을 전하면서 그런 오해들이 좀 많이들 풀린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준비했어요. PPT로 F들 얘기를 좀 모아봤거든요. 엘프의 질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성엔 팬바타. 자, 스타트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엘프가 예성에게 묻는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계획이 무엇이에요? 드라마, 영화 계획은요? 우선 이번 연도에 영화가 하나 개봉을 해요.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취소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 연도에 개봉으로 밀렸는데 사실 저의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하나하나 만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연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영화가 개봉을 하고 드라마나 영화는 저는 2년 전부터 정말 많이 하고 싶어서 참 많이 회사들과 얘기를 했는데 빨리 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울품에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힘들고 최대한 잘하려고 하는데 마음의 부담이 너무 커요. 자신감이 없어지거나 마음이 약해진다고 느꼈을 때 오빠는 그런 자신을 어떻게 위로하며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냈나요? 아무래도 승진을 하셨으니까 잘하려고 하시려는 게 더 클 것 같아요. 너무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본연의 모습으로 예,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본인이 더 잘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자신감이 없어지거나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정말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 매번 그런 감정들과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럴 때는 뭐 별거 있나요? 그냥 저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가족들 생각을 많이 하고요. 무대에서는 팬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순간들이 계속 지나가다 보면 네, 이 순간들은 정말 추억이 되는 것 같으니까 꼭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옛날 감성을 사랑하는 오빠는 아직도 MP3와 줄 이어폰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MP3에 가장 최근 저장한 노래와
MP3 속 노래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노래. 뭐 옛날 감성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그냥 그게 좋았어요. 그게 좋았고, 사실 저는 아이팟에 들어가 있는 음악이 3만 곡이 넘거든요. 그리고 휴대폰은 딱 휴대폰으로만 사용하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줄이 없는 이어폰을 꽂잖아요. 그거는 충전해야 되고, 충전 다 닳으면 못 듣잖아요. 근데 저는 음악 한번 들으면 막 5시간 동안 듣는 적도 있고, 그냥 이렇게 그게 더 편했어요. 휴대폰이 휴대폰대로 사용하고. 네. 가장 최근에 저장한 노래는 요즘에 J-pop 되게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요아소비, 워너클락 분들의 음악을 다운을 받았고요. 가장 많이 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번 앨범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 앨범의 가이드곡이지 않을까. 네. 자, 다음은 팬텀 페인 뮤비에서 토끼 모자를 쓰고 나왔는데 오빠가 쓰고 싶어서 쓴 건지 궁금합니다. 절대 아니죠. 그리고 저는 사실 뭐 옛날부터 그렇게 귀여운 척 하는 걸잘 못했기 때문에, 네, 잘 못하겠더라고요. 희한하게. 근데 나이가 드니까 오히려 더 편해진 거는, 예, 어떡하죠? 네. 아무튼 그 씬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임팩트는 제가 이렇게 연기하면서 눈물 흘리고 하는 씬도 있었는데, 와, 그 얘기는 진짜 없었어요. 뭐 스토리가 어떻든 토끼모자로 끝났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같이 옆에 누워서 눈 오는 장면과 제가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들이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착각이었어요. 네, 다음은 2021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2021년에 꼭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번 앨범으로 만회가 됐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리패키지는 아니어도 이번 연도가 끝나기 전에 한번 더 한국에서 앨범이든 뭐 싱글이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고요. 작품을 이번 연도에도 해보고 싶어요. 작년에 영화를 찍었지만 이번에도 좋은 작품이 있으면 해보고 싶어요. 자, 다음 거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대요. 일몰 대 일출. 그리고 또 하나는 햇살 비추는 태양 대 달과 별. 아, 이것도 사실 날씨의 차이거든요. 근데 가끔 이렇게 어플을 사용하지 않아도 멋있는 사진이 나올 때가 있어요. 흑백 셀카처럼요. 이렇게 바람이 좋은 이 밤에 온종일 너와 걷고 싶어. 네.